6월입니다. 아, 더워지기 맞아. 시작했어요. 우리가 채소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돼요. 먹어야 되고 그렇죠. 세계보건국에서 추천을 해요. 네. 하루에 깻잎, 요 깻잎이랑 상상하시고 500장을 드세요. 오. 청경채 드세요. 네. 당근 드세요. 두 접시 반, 세 접시. 너무 좋은 건 알아요. 근데 그렇죠. 이런 싱싱한 걸 씹어 먹으면 좋겠지만 맞아요. 매일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아이들이 먹나요? 그렇죠. 야, 상추 오늘 50장만 먹어. 힘들어요. 여기 파인애플 오늘 한 두 쪽 반만 먹어. 플러스 브로콜리까지 먹어봐. 네.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거.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네. 드시려고 하는데 이게 고객님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보세요. 이런 당근이나 샐러리 이런 질긴 것들을 맞아. 내가 씹어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쉽게 잘 갈아낼 수 있는가. 곱게 갈아서 마신다 그러면은 건강을 챙기시는데 수월하시겠죠. 그렇죠.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지금 보시면 해밀턴 비치는 버튼이 없습니다. 자, 바로 딱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 안쪽에 통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제철 과일 비트까지 쫙 넣었고요. 반대 다른 쪽에는 저희가 케일과 파인애플 동시에 딱히 넣었습니다. 동시에 한번 갈아볼 텐데 얼마나 잘 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 셋 같이 갈아볼까요? 자, 쭉 보여드리면 자, 고객님 통사가 봐 보세요. 돌아갑니다. 이 안에 그대로 통으로 이 네. 사과가 그대로 돌아가고 맞아요. 있다는 거. 야 속도 보세요. 고객님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? 이 색깔이 올라오는 거 보이셨죠? 네. 좀 전에 그 비트가 위아래에서 와. 쭉 올라오면서 갈아낸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게 고객님 칼날을 한번 보시면 칼날이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죠? 지금 밑에 보시면 절삭해주죠? 여기에 여러 가지 크리미하게 만들어주는 홀이 있죠? 그렇죠. 질긴 것들 싹 정리해줄 수 있는 톱니가 있습니다. 3D의 입체 방식으로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. 네. 그래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800W의 힘으로 강하게 갈아드릴 수 있어요. 아주 곱게 네. 갈려요. 마치 물처럼 크림처럼. 그렇죠. 크림처럼 물처럼. 네. 영양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뿌리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그대로 갈아서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. 한번 그렇죠. 볼까요? 한번 저희가 열어서 결과물이 얼마나 잘 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부드러워요. 제가 살짝 열어드릴게요.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보통 고객님 우리가 사과나 비트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잖아요. 지금 그렇죠? 크리미한 이 느낌. 자, 한번 따라볼게요. 따라보세요. 비트 들어갔죠? 사과 네. 들어갔죠? 청초도 괜찮다. 들어갔죠? 근데 이렇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싹 갈렸죠? 제 앞쪽에는 청포도와 네. 파인애플. 그 심이 질긴 뭐라 그럴까요? 파인애플까지 곱게 싹 갈아내는 거예요.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열하지 않고 그렇죠. 그대로 마실 수 있게. 근데 맞아. 이대로 드셔도 좋지만 네. 저희는 휴대용 텀블러처럼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. 이대로 그냥 마시면 끝. 드시면 돼요. 아니 무엇보다 갖고 다니면서 건강을 언제 어디서든 챙겨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비트 맛, 네. 사과 맛, 네. 청포도 맛 그대로 이대로 과채 그대로 끓이지 않고 먹는 거. 네. 온 가족 영양 얼마나 좋겠어요. 고객님 믹서기하고 블렌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믹서는 쪼개주기만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블렌딩은 이것저것이 다 섞여서 새로운 맛, 그 건강한 맛을 즐겨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자 이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꼭 확인해보시는 게 뭐예요? 얼음 잘 가는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. 센 거 잘 되나? 왜 우리가 그렇죠. 800W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맞아요. 얼음조차도 갈지 못한다고 네. 800W 아니에요. 보통 750W 그렇죠. 일마력입니다. 그래서 이 짱짱한 얼음을 그렇죠. 저희가 보온병에다 준비해왔습니다. 안쪽에 짱 한번 넣어보고요. 괜찮겠어요. 이거?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. 고객님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 얼음이 칼날 사이에 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잘 갈아낼 수 있는가 봐봐. 라는 거예요. 힘, 그렇죠? 힘. 보이셨죠? 그러니까 칼날이 중간중간에 얼음이 박혔을 때 이 얼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빠른 시간에 강력한 힘으로 얼음을 쫙쫙 쳐내기 때문에요. 정말 짧은 시간이든 아무리 단단한 거 아니면 무른 거 어떤 거든 잘 갈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. 유연날이 아래서 쳐주면서 네. 갈아주면서 밀어주면서 그렇죠. 결국에 눈꽃 빙수 우리가 이거 사 먹으려면 15,000원 2만 원 하잖아요. 고객님 잘 보세요. 제가 열 때마다 보여드리지만 이거 뭐야. 와. 북극에 온 거 같죠? 예. 앞뒤를 살짝 덜어볼게요. 보시면 고객님 자. 이게요. 쏙쏙쏙쏙쏙쏙쏙쏙 이렇게 펼치면 이게 네. 바로 눈이다. 근데 그렇죠. 이 상태로 제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떠볼게요. 어머. 이게 방금까지 우리가 갈았다 먹어보겠습니다. 네네. 얼음이었는데 얼음을 씹는데 시간 걸려. 얘는 어머 사르르 녹아. 끝이에요. 와 이거 겨울 왕국이에요. 녹아요. 사르르 녹고 끝이에요. 네. 얼음 방금 갈았는데 실력 대단하고요. 그렇습니다. 빙수로 이렇게 망고 빙수 아니면 여기다 팥빙수 빙수. 연유만 싹 하시고 활용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해밀턴 네. 비치 팥빙수를 집에서 네. 망고 빙수로 홈메이드로 만들 수 있어요. 이제 여름이 두렵지 않아요. 아이들이 그렇습니다. 집에 오래 있습니다. 그렇죠. 학교 간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해주세요. 파워는 800W 강력한 파워로 일명 헤라클레스급 파워를 보여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고객님.